갑자기 멍해지면서 이명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집에다가는 얘기도 못하고 있다가 학교에 가서 양호 선생님한테 검진을 받았는데 그때 기록이 남아있나 보네요. 지금도 불편해요? 아니요. 지금은 괜찮아요. 부모 집에서 아주 가깝게 기적 소리가 들렸나 봐요. 그걸 어떻게 아시죠? 여기 옥중에서 당신이 쓴이 단카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부엌에서 들리는 기적 소리는 겨울 하늘에 천식 걸린 목과 같고, 시를 따로 공부했어요? 아닙니다. 감방 안에서는 아주 시간이 많답니다. 그냥 써본 건데 읽을 만한가요? 부끄럽네요. 아니요. 아주 좋은 시요. 저는 그 기적 소리가 그렇게 좋았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 기적 소리를 따라 어딘가로 가고 싶었던 거겠죠. 하지만 제가 갈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일본에도, 조선에도. 제가 갈 곳은 없었습니다. 기적 소리는 그런 저를 놔두고 멀리 홀로 가버리곤 했습니다. 그날은 밥도 주지 않은 채 나를 광 속에 가두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나는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14살 되던 해 여름이었습니다. 내가 죽어도 나를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게 해야 했습니다. 14살 어린 나이였지만 치욕으로 물든 내 몸을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부용봉 봉우리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얼마나 평화롭고 조용한가.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는 내가 사랑할 게 너무도 많구나. 난 갑자기 죽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살아서 복수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세상에 복수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가네.
밥은 먹었니? 아니요. 보리밥이라도 괜찮다면 좀 줄까? 할머니 못 볼 거야, 어서. 여긴 조선 사람 동네니까 니네 할머니가 여기까지 올 일도 없잖니. 앉아서. 자, 먹어라. 조선에 머물렀던 7년 생활을 통틀어 나는 이때만큼 인간의 사랑이란 것에 감동한 적이 없습니다. 나의 친할머니에게서도, 친고모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한, 아니, 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한 인간의 정이라는 걸 나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런 조선인에게 일본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일본이 조선 사람들에게 저지른 일을 다 보았습니다. 그 조선인들의 모습은 곧 나 자신이었습니다. 인간은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강해지는 법이죠. 결국 3.1 운동이 터졌습니다. 3.1 만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봤단 말이요? 제가 사는 부강에서도 장터에서부터 만세가 터져나왔습니다. 물론 일본 경찰은 독립을 외치는 인파를 잔인하게 짓밟았죠. 그러나 밤마다 횃불을 든 청년들이 산으로 올라가 만세를 외쳐댔습니다. 그 만세 소리가 몇 날 며칠 계속됐습니다. 당신은 그해 일본으로 귀국을 했어요. 조선을 떠나기 불과 몇 달 전에 3.1 운동을 봤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얼마나 숭고한지를 거기에서 배웠습니다. 이후 가네코 후미코의 사상이 형성되는데 3.1 운동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가네코 후미코는 조선의 3.1 운동에서 권력에 대한 반역 정신과 약자에 대한 연대를 배운 것으로 판단된다. 가네코 후미코는 3.1 운동 직후인 1919년 여름 다시 할머니에게 버려져 일본으로 귀국한다. 가네코 후미코의 조선 생활은 7년이었다. 바로 그해 박열 역시 3.1 운동의 여파로 일본으로 떠난다. 기묘한 우연이었다. 형님! 형님! 형님, 여기입니다. 아직도. 신사들의 행패를 부리고 가기에 내 짐작은 했다. 피해는 없습니까? 늘 당한 일이지 뭐. 경성에서 3.1 만세 운동을 주도했다고. 그래, 넌 어쩔 요량이냐? 일본으로 가야겠습니다. 아니, 학교도 다 마치지 않고? 조선에서는